창문 열면 쿵쾅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어떨 땐 비명 소리도. 오빠. 누가 들어왔어? 아 누가 들어왔어? 그거 대사야. 집에 누가 들어왔어요. 왜 그래?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뜻이에요. 고칠 수 있는 거죠? 오빠! 네. 이 마음가짐만 유지하면 걱정할 게 없어, 오빠. 수진아! 오빠? 쭉 지켜봤다고? 안 자고? 남자 둘을 데리고 사네? 나라고 뭐 당하고 있을 줄 알았어? 너 왜 그래 진짜? 문제가 생기면 함께 극복하는 게 부부라면. 알았다고 미친다. 내 식으로 사람 괴롭히지 마요! 당첨에 미친 거야! 원하는 게 뭐예요 나한테?